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 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아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양서면으로 이주한 지는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 청년공간 딴딴의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농사 짓고 그림 그리는 이파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신 거 아니죠? 긴장했어. 네. 두 분 다 양평이 고향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양평에 내려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미 이곳에 친구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한 4년 전에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도시에 있으면 저도 몰랐는데 약간 공황장애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친구네 집에 놀러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이곳에서 4년 전부터 살면서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 5년 전에 여기에 이제 두루머리 활짝 협동조합이 있었거든요. 그 협동조합에서 하던 생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기 처음 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제 자연도 너무 멋지고, 또 이곳에서 약간 좀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좋아서 개인전 맺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 전에는 서울 살다가 홍천, 강릉 이렇게 귀농하고 싶어서, 농사 짓고 싶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죠. 두 분 이렇게 양평에 오셨는데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싶어서 온 청년들이 일단은 주변에 많아서, 이곳이 약간 도시는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들과 이런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면서 여기서 지낼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이 아름다운 두물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책하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산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양평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그전에 살았던 이제 홍천, 강릉 이런 데보다 일단 서울이 가까워서 저는 그 점이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쪽은 또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농부님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음 맞는 친구들 많아서 여기서 사는 게 되게 만족스러워요. 네, 두 분 다 양평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요. 두 분께서 그 양서면 마을 지도를 만드셨잖아요. 그 지도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작년에 그 코로나 극복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면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니까, 전문적으로 그리는 친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을 지도로 생각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럼요, 두 분이 마을 지도를 이제 직접 만들면서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아, 지금 서로. 하나씩 먼저 하고 제가. 네. 같이 이쪽 이렇게 산책길 걸으면서 조사하던 중에, 저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이렇게 건너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막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말씀을 나눠봤어요. 네. 그분이 여기 어촌계, 이 동네 어촌계 계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뭔가 어촌계라고 하면 바다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어촌계가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 전에 여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활발하게 뭔가 잡고 일하는 생활이 가능했다는 이 지역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또 저희가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두물머리를 정말 많이 탐방을 했거든요. 평소에 가던
산책길이었지만 지도로 그리기 위해서 다시 섬세하게 관찰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좋은 길을 소개하고 하는 그 길, 이 두물머리 이 환경 자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다양한 산책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다?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저는 일단 이제 산책 지도들 중에서 자전거 지도를 맡았는데요. 자전거 지도를, 자전거 길이 여기 양수역부터 해서 신원역까지 가는 길을 지도로 제안했는데 그 안에서 신원역 가는 길에 보면은 가정, 이 오른쪽에 가정촌 습지가 있고 그 습지가 산에 둘러싸인 굉장히 작은 연못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단풍이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연꽃이 피어도 너무 아름다운 되게 작은 옹달샘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 타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잠깐 멈춰서 그곳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타라님께서 어떤 산책길? 저는 영수역에서 이제 그 창 밖으로 바라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쫙 그 여름에 쫙 연밭이 펼쳐지는 가정촌 습지가 있거든요. 거기 저는 거기가 가장 좋았는데 거기가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쪽 이제 나무 데크 길도 이렇게 깔려 있고 거기를 되게 한적하게 이렇게 걷고 있으면 연향도 되게 진하게 맡을 수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리고 또 제가 말로는 12월달 뭐 이쯤에 이제 겨울에 고니들이 이렇게 날아온다고 근데 이제 운이 좋으면 고니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혹시 그 지도 안에 그 고니 길어져 있는 혹시 그쪽인가요? 네, 맞아요.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마을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발간을 하셨잖아요. 근데 소감이 근데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 어떤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마을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안하고 그 그림으로 길을 안내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신 분들이 정말 네, 이 지도를 가지고 산책하면서 고니도 보시고 또 저희가 표시해 놓은 두물머리의 또 다른 아름다움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 4월에 이사와가지고 사실 그전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두물머리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진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이 작업하면서 이쪽이 정말 산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구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다 차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교통 지옥이 되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은 목적지만 이렇게 찍고 가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지도를 제안하게 된 건데 걸으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되게 소소하게 이 지역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두 분 앞으로 양평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지도를 그리게 되면서 양평군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하는 이 공간을 맞는 간사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여기 올 때 많은 도움을 받았기도 했고 또 영평에 살면서 청년으로서 조금 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음에 이곳에 올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청년과 이곳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이 공간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가장 싶은 개인적인 일로 이제 농사 짓고 좀 자급하는 농사를 짓고 또
그림 그리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거든요. 이 양평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일을 찾아서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고 싶어요.